많이 떨리실 것 같은데 이제 감독님하고 배우분들 인사 말씀 부탁드릴 건데요.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영화 잘 보셨나 모르겠네요. 오랫동안 기다리던 시간이기도 한데 얘를 마저 빨리 맞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이게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 재밌게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남기 씨 인사만. 네, 보호자에서 우진 역을 맡은 김남기입니다. 저도 사실은 전 감독님만큼 다른 영화 때와 다르게 오늘 더 많이 떨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재밌게 잘 보셨으면 좋겠고 주변에도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준환 씨. 네, 안녕하세요. 성준 역할을 맡은 김준환입니다. 네, 저희 영화 또 드디어 이런 날이 오네요. 또 작년에 선배님이랑 같이 영화제 돌면서 참 이렇게 관객 여러분들만을 계속 기다렸는데 오늘 이렇게 먼저 그에 앞서서 기자분들한테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와서 너무 설레고 예, 뿌듯합니다. 아무튼 모쪼록 좋은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아 씨. 네, 안녕하세요. 진아 역할을 맡은 박인아입니다. 촬영을 할 때 민폐를 끼치지 말자라고 생각하면서 찍었는데 이렇게 나오게 된다니 너무 영광이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약간은 수줍은 인사말을 들어봤고요. 여러 영화에서 봐왔던 설정이고 또 그 이 소재는 액션 장르에서 사용을 하는 소재. 그래서 연출을 할 때 그러면 이 소재를 계속해서 재생산해내고 이 소재를 다룰 때의 그 폭력에 대한 어떤 방식에 대한 고민은 영화인으로서 정당한가라는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출을 할 때 제가 가장 신경 썼던 건 구해야 하는 대상인 아이를 이용하지 말자. 그리고 아이를 나약하게만 그리지 말자. 하나의 인격체로 아이도 존재하게 하자. 그리고 그 수혁이라는 인물의 설정이 어쨌든 자기가 10년 전에 자기가 살아왔던 어떤 삶에 있어서의 후에 그 폭력의 세계를 떠나려고 하는 이 수혁이 갖고 있는 딜레마. 그렇다면 이 수혁은 폭력에 있어서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아이의 엄마한테 받는 어떻게 보면 수혁에게는 인생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한 가장 큰 그 숙제를 제시하는 말이겠죠. 평범하고 좋은 사람이면 좋겠어. 그러면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수혁은 어떤 고민을 할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수혁이 놓이는 아이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폭력적 상황을 맞닥뜨릴 때, 예, 그 수혁의 입장에서의 그 상황을 디자인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영화에 개성이 사는 방식의 상황 연출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 영화진흥위원회 웹진 한국영화의 이은지라고 하고요. 정우성 감독님과 그리고 김남길 씨께 질문 드릴게요. 방금 답변에서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 스토리 자체가 되게 흔한 소재인데 그럼에도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연출을 하고 싶으셨던 감독 정우성으로 이름을 올리고 싶었던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김남길 씨가 맡았던 캐릭터가 되게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그 캐릭터가 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고 김남길 씨는 이 캐릭터를 이런 모습은 연기하던 중에 좀 처음 보는 모습 같은데 좀 어떻게 잡고 어느 정도로 톤 조절을 하셨는지 그리고 좀 이런 광기 어린 모습이 본인에게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독님부터 하세요. 어떻게? 그 연출 자체도 이제 도전이죠. 그런데 이렇게 흔한 많이 봐왔던 재생산되는 단순한 구조의 이 이야기를 연출할 때, 근데 그 이 이야기를 연출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저의 관점, 태도를 관찰하는 게 또 이제 저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죠. 이제 연출 자체는 어떤 직무 영역의 확대에 대한 도전이고, 연출로서 이 스토리를 대할 때 그런 정성스러운 연출은 어떤 걸까를 보여야 되고 실행해야 되고 그걸 결과물로 만들어내야 되고, 그 도전이 재밌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겁없는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은 오히려 이 도전을 했을 때 뭔가 결과물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완성도를 만들어낸다면 영화계에 또 새로운 어떤 출에 대한 어떤 도전의식을 약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진 캐릭터 어떻게 탄생했느냐도 감독님한테 한 질문이에요. 네. 제가 이제 인터뷰를 사전에 할 때 이제 이 영화는 귀여운 영화입니다. 라고 종종 말씀드렸는데, 대본을 읽는데 이 풍력 본인들이 행하는 행위의 결과가 어떤 아픔으로 전달되는지 모르는 이 미성숙한 인간들이 되게 귀엽게 보이더라고요. 약간 블랙 코미디 요소들이 자꾸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의 행동과 말을 어떤 상대를 놓고 공감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자기 사고의 흐름으로 계속해서 행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진이 캐릭터도 그런 특히 그거를 많이 투영할 수 있는 캐릭터이더라고요. 우진이가 대사로도 얘기하듯이 뭐 하세요? 그럴 때 게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에게 전달되는 어떤 고통이나 감정은 본인에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본인 스스로가 느끼는 어떤 그런 재미에 충실한 그런 캐릭터를 생각을 하고 만들었습니다. 이게 예전에도 얘기를 좀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선배님들, 누나나 형들, 그리고 또 특히 우성이 형한테 제가 평상시 하는 MPT들을 좀 확장성을 가지고 그거를 좀 수용을 했었던 거고, 왜냐면 그걸 미친 듯이 확장하신 거예요. 광기라기보다는 그냥 아까 정성 감독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남들에 대한 것들, 뭐 아픔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내 얘기만 하는 어떤 기억, 한때의 어떤 기억 속에 빠져서 살고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그 뭐랄까, 제가 정성 감독님한테 평상시에 갖고 있는 에티튜드들 좀 확장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광기에 대한 모습이 있냐라고 여쭤보신 거에 대해서, 그것들을 받아주시는 선배님들은 우성이 형밖에 안 계셨고, 다른 뭐 누나나 형들은 왜 이래 얘기하고 되게 불편해하거나 부담스러워하시는 그 형이나 누나들도 계셨어요. 근데 지금 이제 기자님 광기다라고 얘기를 하신 게, 그분들은 아마 그렇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좀 우려를 했었던 건 캐릭터를 좀, 이게 어쨌든 시나리오 안에서 보여주는 캐릭터가 일반적이진 않았어요. 근데 그게 일반적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상황도 수혁이가 갖고 가는 상황은 되게 진지하고 무거운데, 그 안에서 우진이가 너무 흐름을 깨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과, 너무 우진이만 그런 캐릭터기는 하나 이게 어울려지지 않고 너무 독단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철저하게 이제 현장에서 정성 감독님이 그냥 믿어라, 이거는 이 영화에서의 그냥 흔히 얘기하면 우진이라는 캐릭터가 보여주는 방법이고, 이 영화에 어떻게 보면 아까 좀 쉬어가는 그런 밸런스적인 또 쉬어가는 그런 느낌들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셔서,
그냥 그거를 현장에서 이제 감독님을 믿고 그렇게 했던 게 결과적으로 이제 우진은 캐릭터가 이렇게 탄생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글쎄요, 우선 뭐 만족도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요소이고 재미있는 요소의 영화이길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직 뭐 이 영화에 대한 만족. 근데 이제 작업 과정에서의 어떤 감독으로서 최선을 다했냐, 또 결과 뭐 그러니까 뭐 영화 완성된 영화의 만듦새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 외에 현장에서 그러면은 최선을 다했나, 그 질문에 있어서는 나름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라는 어떤 스스로의 만족이 있고요. 그리고 연출할 때는 체력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촬영을 했던 회차가 그렇게 많지 않은 촬영 기간 중에 출연과 연출을 함께 이렇게 병행하다 보니까 체력이 상당히 버겁더라고요. 그 부분이 조금 힘들었고요. 그 수혁이 이제 그 아내가 죽죠. 근데 그 상황은 사실 의도치 않게 그 누구도 바라지 않은, 심지어 그 가해자인 우진과 진아조차도 그 차 안에서 누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모르는, 한마디로 사고거든요. 그 수혁이 거기에서 만약에 그 정황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하지 않고 그냥 감정적인 어떤 잘잘못을 따지고 간다면 이제 이 영화는 기존에 나왔던 어떤 분노에 폭주, 그러므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폭력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피해가 정당화되겠죠. 하지만 그러고 싶진 않았어요. 그 누구도 의도치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수혁이가 그러잖아요. 너희가 날 사랑하는 사람이 죽였어가 아니라 너희 때문에. 수혁도 괴로웠겠죠. 하지만 그녀가 수혁에게 던진 미션 한마디요. 우리 이 아이가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평범하고 좋은 사람이면 좋겠어. 그걸 지키려고 길을 쓰고 애쓴 그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들어. 이제 두 기자님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이제 각기 어린 걸로 이제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단은. 여느 킬러나 흔히 얘기하는 단어에서 오는 정형화되어 있는 해결사? 이런 것과는 조금 달랐으면 했었어요. 외형적인 부분들도. 그리고 진화하고의 밸런스적인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일단 외형적인 부분들에서 둘이 갖고 있는 붙어있었을 때의 파트너적인 느낌, 그리고 또 진화는 어떻게 보면 우진이한테 보호자 같은 역할, 브레인이기도 하고 그런 우진을 또 컨트롤하는 캐릭터이기도 한데 그 밸런스, 외형적으로 보이는 게 좀 비슷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일단은 그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외형적인 부분들에 맞춰가는 게. 왜냐면은 그 내부적인 부분들이나 뭐 정서적인 것들은 연기적인 부분을 표현해서 또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해가면서 정신연령들이 사실 제가 조금 낮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맞춰가는 게 어렵지 않아서 그러면 굉장히 밸런스 있게 잘 맞춰졌다고 생각하고, 그 우진이하고의 유나하고의 그 밸런스는 사실은 유나의 입장에서 제가 많이 따라갔던 것 같아요. 되게 정적으로 유나가 그런 것들을 많이 잘 잡아줬고, 그리고 저는 동적으로 튀거나 좀 각적인 모습들을 유나가 많이 이렇게 좀 눌러주는 걸로 달래주는, 끌고 가는 입장을 많이 쳐줬기 때문에 이런 밸런스가 잘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연이어서 박은하 배우님께도 여쭤볼게요. 실제로는 사실 오빠 같은 사람인데 보면 엄마 같기도 하고 좀 그렇잖아요. 같이 연기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셨는지 여쭤볼게요. 저는 일단 남길 선배님이랑 촬영을 하게 돼서 정말 처음 영광이었고요. 근데 일단 좀 나이 차이가 되게 있다 보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뭐 또래면은 그냥 뭐 같이 얘기 나누면서 친해지면서 편하게 할 수 있겠는데 너무나도 대선배님이셔가지고 제가
말을 쉽사리 못 건넸었거든요. 근데 선배님이 먼저 다가와 주셔가지고 먼저 말을 많이 걸어주시고 장난도 많이 걸어주셔가지고 나중에서야 제가 좀 풀어져서 같이 장난도 받아주고 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제 보이스가 되게 중성, 이렇게 좀 낮다 보니까 우지는 하이 텐션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똑같이 하이 텐션이 보면은 좀 톤이 좀 날아갈 것 같아서 제가 엄마처럼, 보호자처럼 우진을 챙기자라는 생각으로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막 초반에 감독님도 그렇고 준한대도 그렇고 저도 있을 때 윤호가 말을 잘 안 했거든요. 되게 어려워하고 그래서 조금 중반 넘어가면서 거의 친구처럼 편안하게 좋은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또 다음 질문이 네, 아까 말씀해주신 그 마지막 장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촬영 당일에 감독님께서 그 말을 해보면 어때? 하고 제안을 해주신 대사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쨌든 성준으로서 계속 연기를 하고 있었던 중이었기 때문에 그게 또 성준 마지막 촬영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너무 뭔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 말이라면은 예. 어쨌든 저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고민을 하고서 연기를 한 건데 또 예 어떤 성준의 또 개인적인 어떤 아픔이랄까요? 물론 뭐 마음이 갈만한 인물은 아니겠지만서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아픔이랄까 그런 외로움이랄까 그런 것들도 묻어날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블랙 코미디적인 부분도 있어서 네, 너무 배우로서 재밌게 촬영을 했던 것 같고 그 이외의 장면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면에서 감독님께서 좀 그런 좀 아이러니한 그런 행동이랄까 그런 리액션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제안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면서도 이거 굉장히 뭔가 블랙 코미디적인 그런 재미를 조금 담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그렇게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어떤 식으로 캐릭터 디자인 하셨냐고 캐릭터 디자인이랄까요? 이게 어쨌든 저는 영화는 재밌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뭐 그 재미가 이야기의 흐름을 방해한다거나 그게 재미가 이야기를 전달하는 걸 앞서는 건 안 되겠지만은 어떻게 하면 그 이야기를 잘 전달함에 있어서 또 그걸 재밌게 잘 전달할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진지하게 어떤 주제를 전달하면서도 그 안에서 좀 그렇게 관객들과 같이 즐길 수 있는 어떤 방법은 뭘까 항상 고민 하는 것 같은데 성준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근데 성준이라는 캐릭터가 제가 대본을 봤을 때 그럴 만한 요소들이 많았던 것 같고 예,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담아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감독님 액션 관해서 우선 잘 봐주셨다니 감사합니다. 그 플래시 액션은 그 수혁의 전사죠. 네, 원래 이제 본 시나리오 작업할 때는 수혁이 전사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촬영을 해놓고 수혁이 전사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수혁이가 어떤 폭력적인 행위 세상에 있었는지 좀 짧게 이펙트 있게 보여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네, 생각을 해냈죠. 근데 어떤 공간에서 다수와 싸울 때 밤에 어둠을 이용해야 되겠다. 그리고 수혁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면은 상대의 눈을 흐릿하게 만들 수 있는 빛이 필요하겠구나. 그 생각에서 이제 플래시 액션을 생각했고요. 호텔 로비 씬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수혁이가 갖고 있는 딜레마의 연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죽었는데 왜 폭발하지 않느냐. 폭발할 수도 있는데 폭발해서 잘못되면 그 딸에 대한 책임은 어디로
누구에게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어떤 그런 고민이 있었겠죠. 그래서 호텔 로비에 들어갔을 때 이제 수영이가 예전에 자기가 타고 다니던 자기가 아끼던 차, 그리고 수영은 주로 그 차 안에 이 세상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차 안에 자기가 익숙한 공간, 그 좁은 공간에 계속해서 같이 있는 인물이죠. 그리고 그 딸을 납치하라고 시킨 게 심정적으로 성준이 같은데 그런 이 공간에 들어가서 만약에 몸을 쓰기 시작하면은 정말 자기도 제어 안 되는 폭력적 행위로 이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차, 이 수혁이 숨는 이 차가 수혁의 마음 같을 수 있겠다. 그래서 약간 성난황소가 몸부림치듯이 이 로비에서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차를 막 이렇게 늑대나 그 맹수들이 이렇게 마치 소를 이렇게 공격하기 전에 에워싸듯이 그런 모습으로 디자인을 했죠. 그런 고민 끝에 나온 시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일단 배우들 입장에서 또 다른 배우들이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느끼는 정성 감독님은 현장에서는 되게 명쾌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초반에는 좀 숨 막힐 것 같았다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 예상은 조금 초반에는 많이 가져갔었고 왜냐하면 연기적으로는 호흡을 알고 연출하시는 분들이 또 그냥 일반 연출만 하시는 게 아니라 배우를 하시던 분이 연출을 하셨을 때 거기서 얼마만큼 자유롭게 놀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었는데 일단 현장에서 굉장히 편하게 해주셨고 배우의 호흡을 알고 연출적인 디렉션을 주시다 보니까 되게 명쾌하게 애매모호하게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저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것보다는 명확하게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그래서 배려를 많이 해주셨던 감독님이셨고 그리고 저는 제가 굉장히 많이 위안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한 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연기를 하고 있는데 감독님이 모니터로 불러가지고 저를 제가 연기한 장면을 보시더니 씩 웃으면서 뭐가 느껴지냐 그래서 제가 네? 이랬더니 왜 배려를 하면서 연기를 하냐 그러니까 연기는 이제 배려를 하면서 하긴 하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같이 프로로 모인 바닥인데 너무 어떤 부분은 네가 이기적으로 좀 해도 될 것 같다 너무 그런 것까지 마치 어디를 움직일 때 내가 너를 끌고 가는 것까지 맞춰서 끌고 가주는 거를 네가 이렇게 맞춰줄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여태까지 연기를 해온 것 같은데 지금 앞으로는 조금 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다 프로니까 이기적으로 너를 생각을 하면서 연기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제가 되게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앞으로 이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연장을 이기적으로 농담이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연출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좋았고 또 하나 일단 감독님 입장에서 배우 입장에서 감독님과 의견 다툼도 하고 이 씬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연출 입장으로 바라보는 거 외에 선배님도 내가 동경하고 좋아하고 존경했던 선배님 입장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그런 논란의 거리가 있었다 그러나 안 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조차도 사실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수원하게 편안하게 또 감독님이 이제 디렉션 주시는 대로 했었던 그런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그 차량 액션, 그 호텔 내부의 차량 액션도 그렇고, 그 아까 말씀하신 플래시 액션 같은 것들을 제가 다 현장에서 직접 봤는데, 이제 그걸 보면서, 이야, 정말 대한민국의 보물 같은 액션 장인이시다. 그리고 나는 이번 생에는 저건 힘들겠구나. 그런 어떤 굉장히 행복한 기쁜 마음과 절망을 함께 느꼈던 그런 순간이 있었고요. 아 근데 그걸 보면서 진짜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면서 나도 좀 항시 액션에 대한 공부와 준비도 해놔야겠다
정말 준비된 배우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촬영 액션 같은 것도 다 본인이 직접 다 하셨거든요. 예, 보면서 다 무술팀도 그렇고 다 같이 놀랬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네, 박은하 배우님. 저는 이 영화를 오디션 통해서 들어오게 됐는데요. 맨 처음 저는 솔직히 1차 오디션 때부터 감독님이 오실 줄 모르고 저는 안경을 쓰고 갔거든요. 원래 라섹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일주일 전에 렌즈를 끼면 안 돼서 흐린 눈으로 하고 갔는데 그때 감독님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압도당했었거든요, 분위기가. 그래서 되게 긴장하면서 연기를 했었는데 그때부터 되게 오디션장에서부터 되게 친절하게 해주시고 나긋나긋하게 말씀해주시고 촬영할 때도 그 모니터 할 때 진아야 어땠니? 어땠어? 항상 이런 말씀 많이 모니터 한번 찍을 때마다 어땠니? 진아야 어땠어? 많이 물어봐주셔서 저는 그게 되게 편하게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네. 나긋나긋 감독님 지금 현장에서 보신 배우분들의 매력. 저는 일단 뭐 함께 해주는 거에 대한 결정을 내린 배우분들이라 너무 감사하죠. 물론 뭐 박윤아 씨는 오디션을 봐서 됐다고 하지만 솔직히 오디션을 봤어도 뭐 아, 저 안 할래요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각자 입장에서의 선택이니까. 근데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이제 뭐 배우 동료 배우로서 유대관계 또 동료 배우로서의 여태까지 대했던 뭐 정우성, 김남길이 있을 거잖아요. 뭐 김준남도 있을 거고 윤아 씨는 현장이 처음이었고요. 그러니까 이 감독으로서의 입장이 변화된 상태에서의 어떤 이 상황에 처음 놓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바라봤던 저에 대한 어떤 정우성에 대한 이미지를 싹 다 지우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냥 감독으로서 대학이 서로가 소통이 원활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컸어요. 그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뭐 나름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대하려고 했는데 그런 어떤 저를 신뢰하고 또 이해하고 받아들여준 아주 소중한 배우분들이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수혁을 연기하신 정우성 감독님. 네, 왼쪽부터 맞으시고요. 그리고 가운데 봐주십시오. 그리고 오른쪽도 살짝 봐주시고요. 예, 그러면 감독님 그냥 거기 계시고 저희 이제 배우들 입장하시겠습니다. 단체 사진 찍어보죠. 모두 네, 이분들이 모이는 줄 이르셔가지고 예, 왼쪽부터 같이 가주시고요. 그리고 네, 가운데 네, 그리고 오른쪽도 가주세요. 그리고 그 파이팅을 할까요? 뭐 하트를 할까요? 좋은 걸로 하트 할까요? 그럼 제가 하트에 하나 둘 셋은 좀 이상하죠? 아 송은이 씨가 그렇게 해요? 네. 그러면 파이팅도 하고 이것도 할게요. 파이팅부터 갈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그 다음에 이제 자유로운 하트는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포토타임까지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보호자 기자간담회 시사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저희 영화 보호자는 8월 15일 개봉입니다. 감사합니다.